한번 시작해 볼게. 자, 누가 누구한테 왜 썼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 얘가 보내는 거지? 샌디가 이제 편지 그 이메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그냥. 그럼 이만, 이 정도죠. Sincerely는. 얘한테 보낸 거야. 자, 우리는 바란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너에게, 너의 가족에게. 안부 인사지. 드디어, 마침내 봄이 in the air, 뭐였지? 어, 하늘에 뭐가 있다, 이런 말. 그래서 봄이,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다. 그 의미는 여름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take pleasure는 어떤 기쁨을 누리다, 이 말이야. 이거 현재 완료 배운 거지? have pp 이렇게 하면, have가 오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즐거움을 누려왔다. 뭐 하는 거? 우리의 카리지가 뭐였지? 별장. 잘 외웠어. 그래서 별장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거야. 그 위치는 뭐 여기에 있고, 너와 함께, 그리고 다른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자, 지금까지 내용은 뭐야? 여름이 다가오고 우리 별장을 지금까지 너와 친구들과 잘 썼다. 자, 이제 내용이 반전된 부분이 이제 이런 거야. 자, 이런 부분이 앞에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이나 뒤에 나오면 하지만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얘가. 자, 하지만 올해는 나는 유감이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꼭 읽어야 되는 게 꼭 뭐 해야 된다, 이러니까 중요한 말을 전달하는 거지. 우리는 꼭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 약간 다르게 좀 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거지. 이건 비용이야. 유지하다니까. 집을 더러워 붙였으니까 그 집이니까 그 집이니까 어느 집이겠어? 이 별장이야. 자, 별장을 이거 뭐지? 유지하는 비용이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 올라가서 내려갔어. Go up이니까 올라갔다. Quite는 매우야. 매우 많이 올라갔대. 자, 별장 유지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하니까 뒤에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가능성이 높겠다? 비용 올라서 판다. 또 이제 못 쓴다.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주겠다. 더 돈을 내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그 목적을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치면 for the coming summer 하면은 다가오는 여름에는, 이 말이야. 올해 여름에는 적어도 올해 여름이라도 우리는 현재 완료지 결정했다. 뭐 하기로? put on the market. 뭐였어? 시장에 놓은. 이거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야. 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뭐야? 막 할매 아줌마들이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시장에 내놓은 거겠어?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거야. 이게 뭐다? 임대, 부동산, 자산 이런 뜻이야. 이런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몇 개의 뭐를 받았다? 제안, 정보, 제안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야. consider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면 뭐 하는 것을 생각하다는데 take courage for mos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네. 그럼 무슨 말이야? courage를 뭐 하다? 사용하는 거야. courage를 사용한, 이 별장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지. 언제 동안? 여름 대부분 아니면 전부 동안. 그래서 우리는 바란다. 네가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뭘 끝내다가 아니라 뭘로 끝이 나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뭐야? 어떤 일부 조금 예약이 없는 시간이로 끝이 난다면, 즉 예약이 없는 시간이 좀 가을에 생기게 되면 너한테 알려주겠다 하는 거지. 자, 그럼 누가 누구한테 왜 썼을까? 이거는 자기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써서 톡으로 보내는 거야.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영상으로 이거 보고 사진 톡으로 나한테 보내주면 돼.